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약집부터 보시는 겁니다. 대신 요약집 보시기 전에 잠깐 이게 보이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번 시간에 나가실 게 건축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고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 사항에는 설계도서라는 게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 밖에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거나 사용권을 확보한 때 건축 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용권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지상권에 관한 개념을 민법에서 공부하셨다고 하면 이제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물에 대한 안전 영향 평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강변역 옆에 테크노 마트가 있는데 걔가 지진 서울에 발생하지 않은데 불구하고 한번 흔들린 적이 있거든요. 6개월 뒤에 서울시에서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건물 중간층에 헬스클럽이 있어서 그 헬스클럽에서 노래 맞춰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 노래 파동이 건물 진동과 일치해서 지진 발생하지 않았는데 한번 흔들렸다고 발표한 적 있습니다. 살빼러 간 사람이 뭔 죄라고 그 사람들에게 책임 돌리는 그런 발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야 제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 신청 시에는 이런 요건 갖췄을 때 건축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지 소유권과 사용권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건축하는 때에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만 확보하고 건축 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택 중에 분양 목적의 공동택이 있습니다. 분양 목적의 공동택 건축하는 때는 반드시 대지 소유권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억하시는 게 건축물의 노후화 등의 문제로서 신축, 재축, 개축, 리모델링이 필요한 구분 소유권 인정되는 집합 건축물은 전체 지분의 80% 이상, 전체 공유자 중에 80% 이상의 찬성으로 건축가 신청할 수 있는데 20%에 반대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사전협의 절차 필요한데 민법에서는 사전협의기간이 2개월이라면 공법에서는 사전협의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리고 안전영향평가 대상은 건축물이 초고층 건축물이거나 1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안전영향평가 대상이고 저 안전영향평가는 허가권자가 실시하며 허가권자는 그 관련 비용을 의뢰한자에게 부담시킨다. 그래서 공법상 비용 부담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미 규정이지만 건축법상 안전영향평가 비용에 대해서는 의뢰한자가 부담한다. 강행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허가 신청하게 되면 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하게 되는데 현재 건축허가 대상은 건축물 건축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이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다만 경미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데 이 경미한 것을 29회 때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또 한번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신고와 관련되어서는 건축신고한 날부터 5일 이내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신고한 자는 1년 내 공사 착수하여야 하며 공사에 착수하지 않다면 그 효력 상실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 건축 대선에 대한 허가는 허가권자가 하게 되는데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행정청인 시군구청장이고 예외적으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특관이 건축 허가권자 되는 것은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 특광이 건축 허가권자입니다. 대수원의 경우는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이지 특광은 건축 허가권자 못 된다. 그리고 만약 충청남도라고 하는 도지역에 이러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이지 절대 허가권자 아니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만약 이러한 건축물이 공장 창고에 해당된다고 하면 특광의 건축허가 대상 아닙니다.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입니다. 도에 이런 규모의 건물 건축하는데 그 용도가 공장 창고라고 하면 시장 군소가 건축 허가권자이지 절대 도의사는 허가권자가 못 된다라는 것, 도의사의 사전 승인 필요 없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절차와 관련되어 이러한 건축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히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을 보시는데 얘가 한 10년에 한번 나옵니다. 저 사실 작년까지 사전 승인 절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딱 한번 할 게 필요합니다. 그것 하나만 잘 정리해 주신다고 하면 지역적인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고 두 번째 봐주실 것이 여기 건축허가에 대한 규제입니다. 건축허가받은 건물을 건축해서 분양하거나 임대하게 되면 사적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사익이 공익에 저촉되게 되면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게 되면 제한 기간은 2년 이래 1년 범위 내 연장하게 됩니다. 공법상 2년 연장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 우리가 청산리라는 말 듣게 되면 국어 시간에는 벽계수 나오지만 공법 시간에는 녹계수 나야 되고 그리고 기지개란 말 기억나실 겁니다. 기반설 부담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치지 않는다. 심의 없이 연장할 수 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 빼고는 1회 1년 범위 내 연장하게 됩니다. 건축허가 제한에 있어서도 최대 3년, 제한기간은 2년, 1회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되어 2, 3은 6이란 말을 우리가 함께 오셨는데 건축허 받고 2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거나 공장에 대해 허가받은 날부터 3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기한 내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료가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네 번째가 허가받을 때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했지만 착공 신고하기 전에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로서 6개월 이내 그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하면 건축허 취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사에 착수하고자 한다면 착공 신고와 공사 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하게 되면 3일 내 착공 신고 필증을 발급하고 공사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사에서는 허가 받고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등을 감리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 신고하고 공사하는 경우에는 감리자 따로 선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허가받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때는 건축사의 설계 그리고 감리자의 선정이 필요하는데 신고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는 설계 비용과 감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입니다. 여기 사용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건축공사 모두 완료했을 때 건축 허가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고자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하게 되면 허가권자는 신청받은 날부터 7일 내 검사 실시하고 합격하면 사용승인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불합격하면 재시공 명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튼튼한 아파트는 세종시에 있지 않습니까? 모아 미래도에서 만든 것. 그거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용승인 이후 우리 엊그제 지진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밤 11시쯤에 지진 발생했다는데 느끼셨습니까? 전 둔해가지고 서울에서는 잘 못 느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저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문제로서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도 몇 가지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러한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만약 목구조 건축물이라면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사용 승인 후 즉시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공개 방법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는 것으로 내진 능력 공개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사용 승인 이후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건물의 소유자가 건축법령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유지관리라 하고, 이 유지관리는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게 됩니다. 대장 작성한 자는 시군구청장만. 그러면 충청남도도의사는 대장 작성한다 안한다? 대전광역시장은 건축물 대장 작성한다 안한다? 안한다. 오직 누구만? 시군구청장만. 세종시장이면 대장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지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 첫 번째 기억하시는 게 철거신고와 멸실신고였습니다. 철거신고가 형이죠. 철거 예정일 3일 전. 멸실신고는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 사전신고, 사후신고 대상이라는 것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올 수 있지만 정기점검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정기점검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본 적 있으시면 그걸 보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약집 잠깐 확인만 해놓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보시는 게 188페이지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188페이지 찾았습니까? 우선 1. 사전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가로 2번 바로 오십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회법에 의한 개발행 허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등,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등,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 네 가지는 의제되지만 도로점용 허가와 건축허가는 의제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사전결정자는 사전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건축허가 신청하여 하며, 1년 내 건축허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결정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건축허가 전 대지 소유권 확보, 건축허가 받은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소유권 확보하지 않고 건축허가 받을 수 있다. 1. 소유권 확보하지 못했지만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한 경우.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 시에는 대지 소유권이나 사용권 확보하고 건축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스 속에 1번입니다. 그리고 단서입니다. 분양 목적을 한 공동택은 제외한다. 분양부터 제외한다. 가로 해놓으시는데, 분양 목적의 공동택 건축하는 때는 사용권 가지고는 허가받을 수 없고 오직 소유권 확보한 때만 건축 허가받을 수 있다. 그 의미입니다. 주식 이해시겠습니까? 2번입니다.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와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면 공유자 총수의 80, 전체 지분의 80 이상 확보한 때 건축가 신청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3, 4, 5 모릅니다. 3, 4, 5 지나십니다. 대신 내가 모르는 지문은 정답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우리 잡아놓으시는 게 여기입니다. 그리고 매도 청구라는 말 찾으셨죠? 까만 별표.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화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등을 하기 위해 공유자 총수의 80, 전체 지분의 82% 이상 대지 소유권 확보한 경우,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 시가로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고, 매도 청구 시에 사전 협의하는 몇 개월이다? 3개월. 3개월 동그라미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건축신고와 관련되어서는 별표 3개 되어 있으십니까? 예를 또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1번입니다. 바다 면적합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건축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85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 받아야 됩니다. 이내일 때만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 안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축. 다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추천없습니다. 제외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 이런 건축물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 허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3, 4 묶여 있으시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선. 그리고 4. 주요 구조부 해체 없는 다음의 대선. 우리가 대선은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라는데 여기에서는 오직 뭐만? 수선만.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수선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력벽 표면적 30m 이상 수선하는 것. 니은, 디귿, 리을 묶어놓습니다. 기둥, 보, 지붕틀 각각 3개 이상 수선하는 것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방화벽 수선하는 것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주계단 수선하는 것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대소는 총 9개 있는데 9개 중에 3개가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외벽 마감 재료 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여기 없다고 하면 얘는 허가 받고 할 수 있는 대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경계벽을 수선하는 것은 신고대상이다, 허가대상이다. 허가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미관지구와 관련되어 따로 거론되지 않는다면 얘도 허가대상이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예,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우리 건축신고와 관련되어서는 경미한 사항이라면 신고하고 건축 대수선 할 수 있는데 경미하지 않다면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허가받고 건축 대수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대수선에 대해서는 1962년도에 건축법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계속 신고 대상으로 정해놓은 것과 법을 계속 개정하면서 건축신고 범위를 넓혀 나간 게 있거든요. 그 중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1962년부터 지금까지 건축신고 대상입니다.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30평 안 되는 것으로서 이런 건물 건축하는 때는 설계비용과 감리비용 부담 없이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신고 대상으로 정해놨는데 특별히 이러한 건축행위가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이루어지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 건축은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관농자라고 하면 도시인이 거주하는 곳입니까? 시골 사람이 거주하는 것입니까? 시골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으로서 좀 규모 큰 건축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 대상을 잡게 됩니다. 다만 이 관농자가 3기 신도시처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저 3기 신도시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이루어지게 되면 얘는 허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입니다. 결국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100 초과 연면적 150제곱미터이고 2층짜리 건물 건축하게 되면 그때는 허가 받도록 되어 있지만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지라도 기본형에 해당되게 되면 모두 신고 대상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나는 공장이 있습니다. 닭 공장이 아니라 오리 공장. 오리 공장은 층수는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은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 건축은 건축 신고하고 공장 건축할 수 있다. 오리 공장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리고 높이 3m 범위 내 증축하는 것은 층의 구분이 없는 건축물은 4m가 한계층으로 산정되었습니다. 3m 이내 증축행위라고 하면 층수가 예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수선입니다. 여기에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기본형과 관련되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이 건축신고 대상이라면 여기 미만 미만이란 말 쓰면 이 건물은 큰 건물이다 작은 건물이다 작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얘와 정반대되는 것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얘와 정반대인 것으로 얘는 규모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 작은 이러한 건물에 외벽 마감 재료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건축 신고 대상이다 허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벽삼 계단 미관 이 모든 것이 작은 건물이 이루어지게 되면 모두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큰 건물에 대수선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허가 받아야 되는데 저 허가 대상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수선은 다음에 해당되는 대수선은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력벽을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우리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건물, 3층짜리 건물에 대해 내력벽을 30제곱미터 변경하게 되면 30제곱미터 증설하게 되면 모두 허가 대상인데 무엇만? 수선만 신고 대상이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벽, 삼, 계단 각각 3개 이상 수선하는 것은 큰 건물이랄지라도 신고 대상이라는 것 이해해놓습니다. 대신 이거 다 잠깐 봐주십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벽을 기둥을 3개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허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다 얘는 허가 대상이고 오직 뭐만 수선만 신고 대상이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 보십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에 외벽 마감 재료를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게 되면 허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다 얘는 신고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외벽 마감 재료를 벽면적 3층부터 이상 수선하게 되면 신고 대상이다, 허가 대상이다. 얘는 허가. 그래서 우리 190페이지에 3, 4 묶어놓으시면서 주요 구조 해체 없는 등의 다음 대수선은 3번 질문이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이었기 때문에 4번에 해당되는 것은 큰 건물.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이루어지는 대수선 중에 기역부터 비역까지 6개만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열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허가 받고 대수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거 가지고 시험을 냈는데 올해도 또 한번 낼 겁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작은 건물에 대수선을 하게 되면 우리 건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전상의 문제이거든요. 이런 작은 건물에 대수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안전상 큰 문제 없다 해서 허가 받을 필요 없다 그 의미입니다. 허가 없이 그냥 대수선할 수 있다. 대신 이 작은 건물에 이루어지는 모든 대수선이 건축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작은 건물의 반대는 큰 건물이죠. 큰 건물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큰 건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얘는 3층이다 2층이다 2층 이하이고 얘는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미만이다 미만이라고 하면 뭐 150 정도 될 겁니다. 이러한 건물에 대수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작은 건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 신고하고 대수선 할 수 있는 반면 큰 건물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라면 작은 건물 아니거든요.
그러한 곳에 이루어지는 대수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가받고 해야 되는데 여섯 가지 수선만 증설해제 수선 변경 중에 여섯 가지 수선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열되지 않는 것은 모두 허가 대상이 된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잠깐 확인하십니다. 건축허가권자는 원칙 특광 시군구청장이고 예외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건축허가권자라는 것 확인하시고 옆에 도지사 찾으셨죠? 딱 두 개만 해놓습니다. 첫 번째, 시장 분수가 건축허가 시에 도지사의 승인, 사전 승인 받아야 할 대상으로 1번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공장, 맨 마지막 보시게 되면 당구장 표시에 1, 2, 3의 경우 공장 창고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두 줄 밑에 도의사의 사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공장 창고는 도의사의 사전 승인 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을 봐주십니다. 자연환경 동그라미 수질보호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도의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위락시설, 숙박시설,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공동택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3층 이상에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택, 아파트 만들어지게 되면 생활 하수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생활 하수가 많다, 작다. 많습니다. 그 많은 생활 폐수가 금강에 흘러가게 되면 토지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 공동택 3층 이상에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에 공동택 건축하는 때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수질 보호란 뭘 밟게 되면 3000입니다.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도의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 금강 주변에 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 식당이라면 술도 판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일반 음식점의 크기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의사의 사전 승인 대상입니다. 그러면 금강 주변에 식당 만들게 되면 그 크기는 연면적 999제곱미터라면 은하술도 999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999라고 하면 도의사의 사전 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라도 하나 봐주십시오. 올해 예 보는 게 올해 일입니다. 저도 평상시 안 하는데 올해는 얘는 봐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안전영향 평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다. 확인되시겠습니까?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의뢰한자가 부담한다. 4번 건축허가 거부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5. 건축허가 제한과 착공 제한 보시는데 맨 마지막 줄에 제한기간은 몇 년? 1년. 1회?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한 장 넘기십니다. 건축허가 필수적 취소 사유 찾으셨죠? 2, 3은 6. 허가받고 2년. 공장은 3년. 6개월 각각 확인되시겠습니까? 옆에 페이지 안전관리 지금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얘는 10년에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지나가십니다. 이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철거신고, 멸신고 찾으셨죠? 철거신고는 예정일 3일 전, 멸신고는 30일 이내. 그렇게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문제 몇 개만 더 풀고 가십니다. 4번 찾았습니다.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 위하여 도의사의 사전 승인 받아야 되는 것. 1. 연면적 10분의 1을 증축할 층수가 21층이 되는 공장. 공장은 사전 승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2번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인 창고 사전 승인 대상
아닙니다. 3번입니다. 자연환경 보호하기 위해 도의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900제곱미터인 2층의 위락시설. 자연환경 토질 보호란 말 나오게 되면 3,000입니다. 자연환경 토질 보호 이야기 나오면 3,000. 그래서 3층 이상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사전 승인 대상이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주거 환경 보호하기 위해 도의사 지정 공간을 구역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주거 환경과 주변 환경 보호하기 위한 위락시설 숙박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도의사 사전 승인 대상이고, 3번 자연환경, 5번 토질 보호를 위한 경우라면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위락시설 숙박시설,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공동택 다섯 가지가 도의사의 사전 승인 대상입니다. 저도 올해는 이걸 한번 해야 됩니다. 작년까지 저도 안 했는데 올해는 얘를 해놔야 됩니다. 5번 찾으셨죠? 건축법령상 시장 군수가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층수가 21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1층 이상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입니다. 2번입니다. 주거환경 교육환경, 주거환경 교육환경 가로, 주거환경부터 주변환경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의 주변환경 보호하기 위해 도의사가 지정 공간을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가로 해놓습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규모에 관계없이 도의사의 사전 승인 대상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환경부터 수질 보호 가로 해놓습니다. 도의사가 지정한 공구에 지정하는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인 공동택 3,000 기억나시겠습니까? 자수 자연환경 수질보호 자수 3,000입니다. 자수 3,000입니다. 자수 3,000이라면 위락시설 숙박시설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공동주택은 도의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다. 그것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4번입니다. 자연환경 수질보호하기 위해 도의사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구하라고 하면, 구분하라고 하면 이건 좀 무리죠. 예, 일반 음식점으로. 일반 음식점. 그래서 4번은 일단 틀린 것으로. 근데 이거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5번 지문을 보는 거 아닙니다. 5번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자수, 자연환경과 수질 보호 이 말 나오면 3,000, 3층 이상이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공동택 다섯 가지는 도의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다. 그렇게만 하나 확인해봤습니다.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8번, 그리고 우리 6번 그냥 건너뜁니다. 그리고 7번 봅니다. 그리고 8번까지만 오늘 하실 겁니다. 7번입니다. 건축 허가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1번입니다. 분양 목적이라는 공동택 건축주가 그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한 경우, 분양 목적의 경우는 대지 소유권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죠. 그래서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빠진다. 빠진다. 그리고 니은입니다. 건축주가 집합 건물의 공용 변경하기 위해, 그리고 디귿, 건축하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해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 매각할 것이 확인된 경우, 여기 니은, 디귿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이다, 아닌 범위다. 그러면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건축허가 신청하고자 한다면 대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양 목적의 공동택의 경우는 오직 소유권, 이것 빼고는 사용권 확보하더라도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니은 디귿이 저 사용권 확보하고 건축허가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짝지어져 있는
4번을 답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7번 문제는 깔끔한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기억해 주실 것은 분양 목적의 공동택의 경우는 소유권 확보한 때만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다. 사용권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8번입니다. 얘만 보고 오늘 끝내십니다.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건축주가 대지 공유자 수의 100분의 50 이상 동의 받고 전체 지분의 50% 이상의 경우 건축가 신청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우리 얼마로 봤습니까? 80%. 근데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민사특별법에 집합건축물을 재건축하고자 하면 구분 소유자 얼마? 5분 4. 의결권 얼마? 집합건축법에서는 앞에 나온 숫자와 뒤에 나온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집합건축법에서는 관리단 집회의 통상 결의와 특별 결의라고 구분하는데 구분 소유자 과반수 의결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기억 안 납니다. 아, 이게 시험에 꼭 나오면 해주실 텐데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다 보니까 그런가 봅니다. 다만 우리 집합건축법에 공용품을 관리하고자 할 때 관리단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관리단 결의하고자 한다면 소집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일주일 7일 전에 관리단 소집 절차 통지해야 되고 통지한 사항만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의결하고자 한다면 통상 결의 방법은 구분 소유자 과반수, 의결권 과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 결의는 5분의 4로 결정하는 것과 4분의 3으로 결정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 3분의 2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집회 결의한다고 하면 그건 틀립니다. 3분의 2 없습니다. 특별히 집합건물을 재건축하는 때에는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동의 필요한데 구분 소유자 5분의 4가 바로 총수 80, 의결권 5분의 4가 지분 80%와 같지 않습니까? 5분의 4는 80%와 같다 다르다. 같다. 그 집합건물법에 재건축에 관한 사안들을 그대로 반영해 놓은 것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50%가 아니라 얼마? 80%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이에 따라 건축을 받은 건축주는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 대해 공유 주변을 시가로 매달 걸 청구할 수 있다. 공법상 나오는 가격은 시가, 감정 가격입니다. 딱 두 군데만 아니었습니다. 원형지 기억나시겠습니까? 매도 청구 기억나시겠습니까? 국토계획법에 매도 청구하면 매수 가격은 공치법이 정한 가격이고 원형지는 도시개발법에 등장하는 표현으로서 원형지에 대한 감정 가격과 감정 평가액과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세를 설치 비용을 고려하여 원형지 공급하는 자와 매수하는 자가 서로 합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딱 두 군데만 시가, 감정평가에 안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시가란 말 나온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매수 청구하기 전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30일 이상 협의하여야 한다. 30일이 아니라 3개월 이상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5번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4번, 5번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틀린 거는 두 군데. 1번 틀리고 3번 틀리고 1번 틀리고 3번 틀리고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